더위가 한풀 꺾이고 강풍과 폭우가 몰아쳤던 지난주 부산 곳곳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알선한 조폭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조직폭력배인 이들은 조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노점상, CCTV가 없는 식당 등만 골라 사기 행각을 벌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사기죄로 형을 살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에 떨어진 건고추 두 포대를 훔쳐 달아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대자루를 잃어버린 남성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중국산 바지락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일본으로 수출됐습니다. 일본으로 간 뒤에는 일본산 바지락으로 또다시 둔갑해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7일과 28일 부산진구와 동래구에는 시간당 42mm의 비가 내리는가 하면 해수욕장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입욕이 통제됐습니다. 이 같은 강풍과 폭우 속에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8일 밤 12시 33분경 중구중앙동 영도대교에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택시가 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단독 사고로 인해 도로에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택시 운전자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8일 오전 5시 20분경 부산진구 부암고가도로 연지삼거리에서 진양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화물차와 마주오던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와 택시 승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8일 오전 7시경 동래구 사직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은 발생 당시 도로 2차선에서 중앙선까지 이어지는 지름 3m, 깊이 3m 크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비가 내리며 내부가 지속적으로 무너져 오전 9시경에는 지름 5m, 깊이 5m까지 크기가 커졌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싱크홀 복구 작업은 사고 당일 오후 5시경 완료됐습니다. 동래구는 도로 아래 하수도 배관 이음새가 노후돼 물이 새면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의 지하 70m 아래로 경부선 KTX 터널이 지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철도시설공단은 정밀진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28일 오후 5시경에는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던 3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발견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30살 김모 씨는 일행 3명과 함께 대구에서 부산으로 와 서핑을 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경은 28일 오전 9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해수욕장 입수가 금지된 상황에서 서핑을 하던 김 씨가 큰 파도에 휩쓸리며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속옷차림을 한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빨리 결정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보입니다. 태국, 카자흐스탄 등에서 데려온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업소에 알선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자메시지에는 성매매 알선 건수를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이처럼 외국 국적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외국인 여성을 입국시켜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출장 성매매에 고용하여 국내 불특정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강한치 성파 강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조직폭력배 김모 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외국 현지 알선 체계에 선불금과 항공료 등을 지불한 뒤 외국인 여성 8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켰습니다. 이후 이 여성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아 성매매를 알선하고 달아날 경우 위치 추적으로 찾아내 온몸에 폭행을 가하고 다른 성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번에 적발된 성매매 업소 운영자 강씨 등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 손님들을 모집한 뒤 8개월간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위치 추적을 통해 남성들의 위치를 파악한 뒤 여성들을 해당 장소로 실어나르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남성들의 위치가 경찰서 주변으로 파악되면 경찰로 생각하고 채팅을 종료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외국인 성매매 여성 8명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해 전원 추방하는 한편 조폭들의 자금 확보를 위한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됩니다. 부산 전역의 상점 31곳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덜미가 잡힌 44살 고모 씨입니다. 고 씨는 지난 4월 사하구 다대동에서 인근 지하철 공사장 책임자이며 트럭 과일 장수 53살 광모 씨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뒤 10만 원을 빌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노점 상인 및 CCTV가 없는 식당 상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 달아나는 등의 수법으로 6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사기죄 등으로 1년 6개월간 징역을 산 뒤 지난해 10월 출소 직후 이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40분경 금정구 구서동의 한 도로입니다. 큰 포대자루를 든 여성이 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61살 로모 씨가 도로 위에 떨어진 42만 원 상당의 건고추 두 포대를 주워가는 겁니다. 노 씨는 주인이 나타나기 전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도로에 포대자루를 떨어뜨린 34살 남모 씨는 즉시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 씨는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월급으로 처와 아들을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잃어버린 건고추를 찾지 못할 경우 월급에서 물건값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금정경찰서는 사고 다음 날인 21일 CCTV로 도주 경로를 분석해 도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건고추를 전량 회수해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속에 중국에서 수입한 바지락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 바지락들은 냉동탑차로 옮겨져 부산 감천항으로 향합니다. 감천항에 도착하자 다시 일본으로 가는 배에 실립니다. 강원도에서 가져온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 일본으로 수출한 61살 조모 씨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직인을 위조해 충남 태안군에서 미리 발급해둔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해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수출된 바지락은 134톤, 시가 4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국내산으로 한 번 둔갑한 이 바지락들은 일본에서 일본의 수입업자에 의해 일본산으로 둔갑한 채 더 높은 가격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해 해경본부 윤흥주입니다. 얼마 전 선상에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던 선장과 선원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이 마약을 유통시킨 판매책은 육상의 마약 단속을 피해 해양 종사자들에게 필로폰을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는데요. 우리 해양경찰은 일반적인 해양사고뿐만 아니라 바다 위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바다 안전을 위한 해양경찰의 다양한 활동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부산에서의 사건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모두 34건의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약 3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960여 명의 시민이 119 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으며 2,180여 명이 구급대 응급처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전 11시 30분쯤 연제구 연산동의 5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4층과 5층에 있던 외부 유리창이 강풍 탓에 바닥으로 떨어져 출동한 구조대가 구조 공작차를 이용해 5층 건물에 매달려 있는 파손 유리를 제거했습니다. 앞서 10시 50분쯤에는 사하구 장림동의 어린이병원 9층 외벽 유리창이 파손돼 로프를 타고 안전조치했습니다. 31일 오후 6시 40분쯤 해운대구 좌동 원각사에서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한 불이 나 건물 한 개동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원각사 3개동 중 사무실이 불에 타고 요사체가 일부 그을려 32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